사실은 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연습을 하다가 집에서, 집이 오창인데요. 김종성 목사님이 저의 오창기 전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인연으로 오늘 초청을 하셔서 왔는데 더 예쁘게 연주를 하려고 막 연습을 하다가 제 악기를 놓고 케이스만 가져왔습니다. 좀 특별한 악기인데요. 아주 세계적인 연주가가 직접 제 손 사이즈에 맞게 제작을 한 KBS 문화 현장까지 보도된 그 악기인데 놓고 껍데기만 가져와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할 즈음에 옛날에 김준성 목사님이 오창 계실 때 그 싸구려 기타 하나 있던 기억이 팍 떠올랐거든요. 여쭤보니까 가지고 나오셔서 지금 다시 조율을 하고 그 악기로 연주를 합니다. 악기는 다르지만 좀 음색은 좀 그렇겠지만 뜻이 우리는 통함으로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기타를 친 지가 한 50년 돼가는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10년 전에 암 수술을 두 번을 하고 베델 수양원에 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집에 왔다가 넘어진다는 말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생활 습관을 잘 가꾸어서 건강 생활을 해갈 줄 알았는데 집에 오니까 또 그런 생활 습관이 자꾸 무너지더라고요. 그러길래 주변이 권고로 봉화에 있는 마라니스트라는 곳으로 또 이제 죽게 아니면 살기로 또 요양을 떠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성가랄지 찬미가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어요. 저는 악보를 보면 대강 알기 때문에 그때 한 곡이 그렇게 제 눈에 쏙 들어오고 야, 이 곡을 내가 퇴원을 하면 꼭 기타 곡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별렀다가 이제 퇴원한 뒤에 기타 곡으로 편곡을 하고 저는 해마다 한 번씩 콘서트를 합니다. 그때 대중들에게 알리고 메시지를 전한 곡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곡을 기타와 역시 하모니카로 함께했습니다. 기타는 키 변환이 자유로운데 하모니카는 그렇지가 않아서 음이 고정되기 때문에 하모니카를 바꿉니다. 키별로.
좀 평안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편곡할 때, 연주할 때 의도한 바가 그겁니다. 몸이나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들한테 제가 아팠던 때 그 마음 그대로 전해서 그분들에게 평안을 드리고 이 좋은 인생길로 인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곡입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가 좀 특별해서인지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불러주셔서 전국 우리 교단 교회와 또 우리 교단이 아닌 곳들도 많이 다니면서 치유 이야기와 복된 소식, 복음과 또 복된 그 음악까지 전하는 것을 저는 이제 사명으로 생각하라고 살아가는데요. 이번에 드릴 곡은 복음성가나 그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곡 중에서 아름다운 곡 중에서 2차 대전 때 그리스의 레지스탕스들이 나치에 저항하던 젊은 청춘들이 그 카테리나역이라는 기차역에서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오지 못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작곡을 한 곡이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라는 곡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수미가 불러서 유명해진 곡인데 조수미는 예쁘게 불렀고 이 노래는 예쁜 노래는 아니고 왜곡된 이데올로기 때문에 아름다운 청춘 남녀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비통함 그런 것을 표현한 곡입니다. 역시 기타와 하모니 코로 편곡을 했는데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제 평생도 기억에 남을 겁니다. 1920년대 일제시대에 우리 민중들이 억압 속에서도 즐겨 불렀던 20년대에 만들어진 노래가 있습니다. 봄이면 그 피는 찔레꽃 색깔이 무슨 색이지요? 하얀색이죠? 하얀색. 하얀 찔레꽃. 엄마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그런 노래 아실 겁니다. 이것을 기타와 하모니코로 얼마 전 편곡을 해서 유튜브에도 올렸고 하는데 혹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제 이름 박종호 기타 검색하시면 뜹니다. 떠서 그 구독 꼭 누르시면 20년대의 우리 가곡인데 좀 들을만 하신가요? 네. 그때의 정서와 그 엄마일 가는 길에 따먹던 하얀 찔레꽃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저는 한 곡을 편곡을 하려면 보통 한 달 이상 그 머리를 짜내고 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음률 속에서 그 뜻이 상대방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고 아마 그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뜻이나 똑같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리 노르웨이의 시크릿 가든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들이 노래한 송 플러머 시크릿 가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비밀의 정원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 그런 뜻인데 예루세아는 보컬 노래거든요. 이거를 기타 솔로로 편곡을 했습니다. 전문 클래식 곡을 기타만 가지고 하려니까 좀 악기 한계가 좀 드러나긴 하는데 영화 OST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젊을 때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 여주인공 올리비아 헤스의 청순미에 홀려서 밤잠을 설치고 그때 그 테마 음악 OST가 그렇게 꽂혀서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도 있구나 하다가 대학을 마치고 군대 가서 군 소대장 시절에 기타로 편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편곡이 진화되어서 오늘날은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제가 연주하는 곡들은 대부분 제 유튜브 그 채널에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소리로 들으시려면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라이브 현장감으로 들으시고 한 곡을 빼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 곡을 하고 싶어지네요. 우물가에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다섯 남편을 두었으나 여섯 번째 남자에도 목이 말라하던 여인에게
목이 목마름은 물로 채울 수 있으나 영혼이 목마름은 물로 채울 수 없나니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말씀의 샘물을 마셔라 하는 노래 있죠. 우물가에선 여인같이를 또 기타 하모니카로 편곡을 해보았습니다.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우물가 여인이 간절함. 지난주에는 철원, 강원도 철원에 있는 민통선 안에 있는 마을에 가서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한 시간 동안 단독 공연을 했었는데
어디 가나 우리 민족이 빨리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마음은 똑같았고, 그 거기서 보니까 기러기 떼들이 굉장히 많이 수만 마리가 있는데 임진강 건너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가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갈라져서 가고 오지 못하는지 그런 한들이 빨리 좀 풀리기를 바라고요. 여러 곡을 준비했는데 목사님께서 30분 내지 35분을 말씀하셔서 다른 곡들을 빼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교회를 다니기 전 저한테는 특별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같은 마을에 태어나서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같은 과 공주사범대학 국어교육과입니다. 거기를 나오고 같이 국어교사가 되었고, 근데 그 친구는 늘 저보다 잘했어요. 뭐든지 공부도 잘하고 베네 그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그 장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밥 먹을 때마다 늘 이렇게 졸았어요. 그러면서 늘 놀리고 기도하는 것을 놀렸었는데, 그렇게 저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했었으나 그 친구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찍 대잠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훗날 저도 똑같은 암이 걸려서 수술을 두 번 하고 오랜 세월 요양원 생활을 하다가 그때 요 노래를 접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누구가 그 친구였구나. 평생 자기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 친구가 바로 나의 누구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의 부인과 두 자녀와 그 두 자녀는 아버지 병 고치겠다고 둘 다 의사가 되었어요. 그 두 자녀와 부인과 함께 묘소에 가서 이 노래를 연주를 했습니다. 기수야, 내가 네 생전에 그렇게 원했던 길을 나도 간다. 다음 세상에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를 연주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연주를 하겠습니다.